열심히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 부린이로 지난주에 부산 오셨을 때도 세비티님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도 해봤습니다. 제가 아무리 공부해봐도 여러가지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댓글 남겨봅니다. 우선 저희는 혼인신고하지 않은 신혼부부로 제 명의 24평 자가 실거주 한 채가 있고 당분간은 매도 계획이 없습니다. 아직 저희가 생각한 매도 시점이 아니라서 향후 몇 년간은 보유할 계획입니다. 저희 종닷돈은 현재 2억 정도 있고 연 저축액은 5천에서 최대 7천 정도 가능합니다. 2세 계획이 있어 중간에 임신하게 되면 연 저축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 선택지가 고민이 되어 글을 씁니다. 첫 번째 선택지는 결국 서울이라는 말이 있어서 현재 종잣돈과 신용대출 또는 주담대 1억을 내서 총 3억으로 서울 상급지 구축이나 하급지 준신축으로 갭투자를 할지, 그치만 저희 돈으로 대장 아파트 격을 사기는 어려워서 고민이고, 두 번째로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전세 주고 지역 내 상급지 34평 학군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갈지, 장기적으로 아이도 키우고 쭉 거주 가능하지만 절대가가 크다 보니 수익률이 좋지 않을 것 같고, 세 번째로는 대출 없이 지방 광역시나 중소도시 위주로 투자를 할까 싶은데 사이클을 잘 맞출 수 있을까?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겠죠. 저희에게도 좋은 타이밍이 오겠지요. 아, 그래서 이 질문은 저희 소치님 고민 상담은 그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질문이라서 이것도 저희 소치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은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이 되게 조건이 지금 좋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왜냐하면 신혼이신데도 24평 집을 가지고 계시고 1년에 지금 돈을 모을 수 있는 저축액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. 그러면 이게 종잣돈이 또 2억이 있어요. 1년에 5천, 7천까지 모을 수 있다고 하면 매달 500만 원씩은 저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근데 아이가 아직 안 태어났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조건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 전략은 일단 종잣돈 2억이 있는데 여기 추가로 1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일 상급지는 아니지만 그런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겠다는 부분인데요. 저는 충분히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특히 서울이 작년 1월부터 특례보금자료론 대출 나오면서 많이 상승을 했어요. 근데 모든 곳이 상승한 게 아니라 거의 보면 뭐 강남이나 송파나 용산이나 서초구나 고 좀 상급지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. 2급지인 곳들은 거의 못 올랐습니다. 특히 또 구축들은 더 많이 못 올랐어요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울에 전세 끼고 사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, 매매가는 정체가 되어 가고 있어요. 그런데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죠. 매매가는 정체가 되어 있는데 전세가가 계속 반등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매매와 전세의 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나중에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매매가를 자극시키면 그때는 매매가도 반등할 수 있는 거죠.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타이밍을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당장 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도 살 수는 있지만 지금 딱 사게 되면 이게 내가 샀던 가격에서 좀 올라줘야지 되는데 거래량이 너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언제 확실히 오른다는 확신이 없어요. 그럴 바에는 저는 거래량이 급증하는 게 확실히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돼요. 내가 서울에 사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서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, 지금 대장 아파트부터 뭐 구에 대표되는 아파트, 뭐 이런 아파트 개별 아파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얼마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호가는 얼마에 나오는지 계속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. 거래량 데이터 보시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지를 좀 살펴보세요. 그리고 청약 경쟁률 너무 중요하죠.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혹시나 미달 나는지 아니면
입지가 조금 빠지는데도 이제 계속 완파 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 타이밍을 잡는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1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하셨는데요. 저는 지금 소득이라고 했을 때 지금 월 500 정도 적금할 수 있는 정도라면 1억 정도 대출 받는 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아까 많아져야 된다 했는데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연준에서 이제 확실히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얘기 나와줘야 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아 그러면 이제는 금리를 내린다 라는 뭔가 그런 포지션들이 계속 나와주면 사람들 심리가 더 지금보다 확실히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가면서 거래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지금 사시는 곳이 부산인데 이 부산에서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. 근데 이것도 일단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이잖아요. 지금 지방에 있는 광역시는 서울 수도권보다 더 많이 못 올랐어요. 지금 계속적으로 매매가도 빠지고 있고요. 전세가도 빠지고 있습니다. 여기 부산을 개별 아파트로 우리가 살펴보면 대장 급지에 있는 아파트들도요. 거의 가격이 예전 고점에서 뭐 2억 3억씩 빠진 상태에서 반등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시기 특히 이렇게 안 좋을 때는요 상급지 갈아타기 하기 너무 좋아요. 내가 내 집도 빠졌지만 내가 가고 싶어하는 상급지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비용이 확실히 적게 듭니다.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저는 정말 주의할 점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때는 확실하게 내가 사는 것보다 좋은 급지로 가셔야 돼요. 그렇게 해야지 확실히 좀 자산이 불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사는 그 급지에서 그냥 신축으로 가는 거 하고 내가 사는 그 급지에서 확실히 급지를 올려가지고 더 상급지로 가시면요 확실히 더 좋은 걸로 갔을 때 자산이 더 많이 불어나게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급지로 가는 전략을 생각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. 상급지로 가는 것도 좋지만요. 지금 아직 아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곧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일단 태어나서 초등학교 가기까지는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. 그 미리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기보다는요. 아까 첫 번째 전략처럼 내가 지금 나는 지방에 살고 있지만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을 보시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한동안 서울 수도권 투자하고 싶었지만 여기가 뭐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 지방보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싶지만 못했던 경우 되게 많아요. 근데 지금은 자산 가격이 다 빠지면서 서울 수도권이 조금 더 빨리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예전 고점만큼 못 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럼 저는 이것도 되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두 번째 전략을 좀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요.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지금 종잣돈 2억 정도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방 광역시나 지방의 중소도시를 사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. 그 저는 이 전략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에 내가 소득도 없고 내가 대출을 감당할 능력도 없다라고 하면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충분히 지금 대출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잖아요. 그러면 굳이 세 번째 전략으로 갈 필요가 없고요. 우리가 항상 지금 지방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수요가 서울 수도권보다 확실히 늦게 올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산 가격이 다 빠졌는데 이게 그 각자의 도시의 사이클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요.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 빠졌거든요. 이게 전국이 일제히 빠졌을 때 사람들은 어디부터 보냐면 서울부터 봐요. 서울 아니면 서울과 가장 근접한 곳부터 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부터 수요가 몰리는데 이 지방, 특히 지방에서도 지방 소도시까지 이 흐름이 오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느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지방에 만약 투자를 했어요. 지금 같은 시기에. 그러면 전세가도 안 받쳐주잖아요. 지금 서울 수도권은 전세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지방은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어요.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. 그러면 투자금은 더 많이 들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서울 수도권 샀으면 더 좋은 급지 살 수 있는데 지방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좋은 급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요. 반등
수명이 더 늘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내 돈이 그 기간까지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이분께서 지금 제안을 해주신 그 세 가지 전략 중에서 가장 좋은 건 1번이고요. 그 다음이 2번이고요. 그 다음이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결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부 간의 합의가 돼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실거주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상급주로 가시는 게 맞고요. 이 부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지금 같은 시기에 서울에 사는 게 좋다라고 합의가 딱 되면 당연히 1번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